하고 있었니?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. 한편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. 하여간 오늘은 취중 고백. 이 노래도 사실은 G코드로 이렇게 내 강좌 영상 중에 한 9알이 G코드 6431로 하는 것 같아. 이 노래도 6432. 이거 그냥 맨날 6432만 하면 되는 것 같아. 그쵸? 앞으로는 내가 G코드가 뭐다 하면 바로 6432다 이렇게 머릿속에 때려 넣으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G코드가 뭐다? 또 눈깔 멍청하게 뜨고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바로 너 6432 외우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항상 똑같이 쳐도 익숙해져야 한다. 아시겠죠? G코드 다시 한번 뭐라고? 또 뭐 하고 있었니? 이렇게 요게 F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MG가 자기는 뚱뚱하다 막 손이 작다 해서 이거 안 된다고 음살 피운 애들이 있어. 초등학생도 오지게 하면 다 되더라. 근데 안 된다는 건 뭐 안 쳐서 그런 거야. 하지만 안 되면 그냥 4321로 안 되면 되게 하라.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. 안 되면 딴 걸로 하자. 약간 노래가 좀 밝아질 수 있다. 비교해보면 뭐 하고 있었니 이거랑 뭐 하고 있었니 요거의 차이인데 지금 딱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네 지금. 그럴 수 있어요. 우리는 막귀니까. 그렇기 때문에 4321로 쳐도 되고 MG가 6번 요거 잡히시는 분들은 6432 골라먹는 재미로 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뭐 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.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. 이렇게 어? 이렇게 딱 치면은 이 노래 뭐 지금 90% 끝난 거야. 계속 이거 돌리면 된다고. 이거 그래서 두 번째 마디도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. 요렇게 딱 치면 된다. 좀 똑같잖아. 근데 술 취해가지고 좀 무작정 찾아가면 또 굉장히 또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. 여러분 민석이 형이 찾아가니까 무작정 달려가도 반겨주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그냥 주폭이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주폭이 되지 않으려면 전화하고 찾아가라. 막무가내로 찾아가면 병신되는 거야. 다음 것도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대책 없이 점점 네가 좋아져. 아냐 안 취해 까지 아냐 안 취해. 여러분들이 하면 이미 취한 거지만 안 취한 척 아시겠죠? 그 다음 것도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정말 널 사랑해. 마지막 사랑해만 사랑 딱 사랑한다고 하니까 소리가 더 여러랑 딱 나잖아. 그죠? 요 느낌으로 사랑한다고 요거만 살려주고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. 그리고 2절 똑같이 너에게 난 이렇게 계속 치면 2절도 완성이다. 아시겠죠? 아무쪼록 맨정신으로 취중 고백 또 치셔가지고 고백에 실패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!